비슷한 디자인의 차량을 겨우 뭐 20부터 30% 수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만 생각해봐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준형 투싼의 전장은 4480mm로요. 4500에 가깝지만 아카나가 63mm가 더긴 전장을 제공합니다. 쿠페형 SUV인 인스파이어는 세단과 SUV가 서로 결합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버전인 아카나 비교해 봤는데요. 국내 버전은 조금 다른 실내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내비게이션, 즉 AVN이죠. 위치가 서로 다른데 아카나는 송풍구 하단에서 제공되지만 국내 버전은 위쪽에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작년 서울 모터쇼에 참가하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SUV XM3의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1년이 지난 올해 3월쯤에 르노 삼성의 XM3 인스파이어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XM3 인스파이어를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와 코나가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기아차의 소형 SUV인 셀토스가 출시가 되면서 현재는 소형 SUV 시장을 완전히 접수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르노 삼성의 입지는 국내 시장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르노 삼성은 XM3를 선보이면서 한판 승부를 펼쳐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조사가 선보이지 못한 쿠페형 SUV를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XM3 인스파이어는 소형 SUV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1억이 쉽게 넘어가는 BMW X6나요? 벤츠의 GLE 쿠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갖추고도 XM3 인스파이어는 2천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과 소형 SUV라서 비교 자체가 사실 힘들겠죠. 하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차량을 겨우 뭐 20부터 30% 수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만 생각해봐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XM3 인스파이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차량이 러시아에서 출시된 아카나 또는 아르카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차량의 국내 버전이 XM3 인스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543mm고요. 전폭이 1820, 전고가 1576, 휠베이스가 2721mm로요. 동급 경쟁 차량과 또는 상위 차량과 비교해도 더긴 전장을 제공합니다. XM3 인스파이어의 세부 제어는 현재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아카나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범퍼 디자인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미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더 크길래 이런 말을 드렸을까요? 소형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셀토스의 전장은 4375mm입니다. 아카나가 168mm가 더긴 전장을 제공합니다. 셀토스는 투싼과 비교될 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셀토스와 이 정도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준준형 투싼의 전장은 4480mm로요. 4500에 가깝지만 아카나가 63mm가 더긴 전장을 제공합니다. 소형급 SUV인데 준중형 SUV인 투싼보다도 전장이 더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 GM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칼을 갈고 출시된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모습이죠. 트레일 블레이저는 셀토스보다 전장이 더 큰데 아카나가 133mm가 더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중형 차량의 스포티지와 비교해도 48mm가 더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SUV를 포함한 준중형 SUV까지 새롭게 출시될 XM3 인스파이어보다는 모두 작은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덩치의 전쟁에서는 XM3 인스파이어 앞에서 마치 번데기가 주름을 잡고 자랑하는 것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은 좀 다른데요. 좀더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고요. 후반부에 예상되는 실내 공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덩치를 알려드렸는데 XM3 인스파이어만의 디자인 특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카나의 디자인을 2등분 했습니다. 먼저 아카나의 상부 디자인을 분류해봤는데요.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SM6와 같은 세단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번에는 하부 디자인을 또 따로 분류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SM6와 같은 차량이 떠오르시죠? 쿠페형 SUV인 인스파이어는 세단과 SUV가 서로 결합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알고 보시면 자동차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쿠페와 같은 디자인 때문에 SUV와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어 윈도우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SUV의 리어 윈도우에 있는 와이퍼가 XM3 인스파이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SUV의 경우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트렁크 부분에서 와류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흙이나 먼지가 다시 아래서 위로 리턴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단의 경우 완만하게 기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흙이나 먼지가 리턴되지 않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후면부에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SUV와 디자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요. 알고 보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버전인 아카나와 달리 한국형 버전은 마치 고급형 인스퍼레이션처럼 디자인에 한층 더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헤드램프 내부를 보시면 D자 위로 올라가는 D자 형태의 LED 라이트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듀얼 포트 그립처럼 상하로 나눠진 그릴은 XM3 인스파이어를 와이드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개등 쪽에는 오렌지 색상의 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경쾌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SUV 측면부 디자인은 밋밋한 경우가 많죠. 잘 빠진 쿠페형 디자인은 측면부 디자인을 섹시하게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BMW에서 본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의 휠과 전면 휠하우스 상단에는 포인트로 가니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부에 오렌지 색상 포인트가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눈을 닮은 르노 삼성의 엠블럼 하단에는 최근 유행하는 레터링이 따로 제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 버전인 아카나에서는 레터링이 제공이 되었죠. 양산차에 레터링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공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범퍼 하단에는 페이커 머플러로 추정되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좌우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오렌지 색상의 포인트도 역시 있지 않았네요. 국내에 출시될 양산형 실내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위장막 차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화질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르노 삼성의 소형 SUV와 비슷한 느낌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버전인 아카나 비교해봤는데요. 국내 버전은 조금 다른 실내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내비게이션, 즉 AVN이죠. 위치가 서로 다른데 아카나는 송풍구 하단에서 제공되지만 국내 버전은 위쪽에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아래쪽에서 제공되는 것보다는요. 위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선보인 캡처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디테일을 제외한다면요. 새롭게 출시한 캡처와 비슷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양산차로 물론 봐야겠지만 캡처 정도의 실내 공간이라면 뭐 소형 SUV를 고려할 때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버튼을 보면 피아노 타입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인데요. 사용하기에 편리한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XM3 인스퍼레이션에서 새롭게 적용될 엔진 라인업은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XM3로 인증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1.3L 가솔린 엔진에 157마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최신 차량이다 보니 다양한 편의사항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반자율 기술은 뭐 최신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에 하이빔을 꺼주는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도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라운드뷰와 같은 기술도 제공될 수 있겠죠.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경우 편의사항에 사실 인색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편의사항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차량 가격이 한 3,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형 SUV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르노 삼성에서 착한 가격에 제공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실내 공간을 포함한 준비한 것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2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XM3 인스퍼레이션의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부 영상에서는 XM3 인스퍼레이션에 한 발 더 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